켜져 있다. 안녕하세요. 어. 훈련사님. 아,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뭐야 여기? 와. 앉으세요. 이야, 이게 캠핑이지. 아. 야, 저것도 너무 멋있어요. 도끼 봐봐. 저 일부러 저렇게 저 네. 데코죠? 데코죠. 아, 이거는 지금 집인데요, 그냥? 수준이? 아, 이것도 사장님 거예요? 제가 포장만 시켜 컨셉으로. 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서 훈련사님을 만나보니까. 와, 얘 뭐 누구야? 아, 이 쿠키요. 이름이 쿠키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지금 14살이에요. 아. 나이가 많이 들었죠. 비글인데 얌전하네. 산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같이 산 지? 쿠키는 3개월 됐던 아이였는데 이제 친구 부부가 네. 이제 입양을 했는데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내가 키워보겠다 해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비글 애기 때 고생 많이 하는데. 그쵸? 근데 모든 개들이 그런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한 3, 4살 정도까지는 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막 크게 막 뭐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하거나 막 물어 뜯거나 그런 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장막한 거는 네. 제가 17년부터 2017년부터 했고 우와, 이 캠핑장에서 5년? 네. 아, 난 몇 개월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365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집은 집도 집이 없고? 이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가 집인지 집이 있죠. 있는데도? 그렇죠. 왜요? 에어컨 설치를 하니까 여름까지는 너무 바빠요. 힘들고 그래서 진짜 안 와. 여름에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와.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한여름에는 힘들어서 잘 안 하시기도 해요. 덥고 하니까. 덥고 습하고 더운 게 더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잘 하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또 일 때문에도 당연히 못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9월 달 이제 초 그때부터 이제 캠핑을 이제 막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걷고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캠핑장에서 장박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3개월, 6개월 하다가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단독 사이트예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탐내는 자리예요. 저만 넓게 단독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그렇구나. 야, 근데 분위기 여기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예쁘고. 네. 근데 이게 난로죠? 네, 난로입니다. 야, 난로인데 이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이거 제가 벌써 지금 10년 썼어요. 우와. 캠핑 안 좋아하세요? 아, 저 좋아요. 많이 못해서 그렇지. 저는 쑥스러운데 제 차야 위에 네. 루프탑 텐트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든 뭐 좀... 떠나고 싶어서. 근데 1년에 두 번밖에 못 써요. 바쁘시니까. 아, 바쁘시죠.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확 떠나고 싶은데 그렇죠. 용기가 안 나.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세요. 동네시니까. 진짜 올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올 수 있어요. 저는 주말마다 많이 여기 있으니까 오시면 여기서 제가 맛있는 것도 한번 해드리고. 오! 놀러 오세요, 정말. 저야 영광이죠.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완전. 이제 어디 간다. 저 내 또도 되려나? 이제 힘이 없어서 돌아다녀도 됩니다. 네, 네. 돌아다녀도 돼요.
다리가 빠졌네, 혹시. 어이구, 이렇게. 잠깐만. 또 저러다가 와요? 뭐, 그렇죠. 아니면은 힘들면 그냥 있던 자리에다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많이 안 좋네. 네. 힘들어해요. 그리고 작년 지나면서부터 귀도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잘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가? 오뎅 하나 드시죠. 아, 감사합니다. 먹어도 됩니까? 그럼요. 저 이런 거 주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장은? 간장은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있죠. 없을 줄 알고 물어보는데. 아, 빈틈이 없네. 빈틈 좀 쳐보려고 간장 달라고 한 건데. 아이. 간장 있습니다. 그래요? 쿠케야. 근데 넌 좋겠다, 야. 어, 나 니 보니까, 야. 야, 니 보니까 내가 저. 어? 우리 레오도 이런데 데리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난다, 야. 누워만 있었는데, 이런. 에이씨. 간장이 없어도 맛있어요. 없어도 맛있어. 쿠키랑은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캠핑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핑장이 장방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집도 가까우니까 산책점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뭐 집에도 가고 뭐 잘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왔었죠.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랑 이제 캠핑장에 오면은 막 큰 냄새 맡고 돌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잠깐 이제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거 보면은. 네. 저는 저 이걸 보면서 나도 해줄 걸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보기 좋아. 멋있다. 멋있다. 훈련사님도 저희 노견 친구가 있죠. 하나 있으시다고 있죠. 들었거든요. 있죠. 몇 살인가요? 14살인가? 15살인가? 동갑이네요. 아, 그래요? 14살이니까. 몇 년생이에요? 9년생? 8년생? 2009년. 2009년. 몇 월? 9월. 아이, 레오가 형이네. 그래요? 레오가 1월 17일생인데. 아. 9년. 종이. 셰퍼드. 아, 셰퍼드. 셰퍼드. 아. 제 다리가 안 좋아요. 아. 맞아요. 일어나고 걷고 하는 걸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주저앉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관절, 이런 다리 쓰기 이런 쪽에 좋은 거를 먹이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먹이기 시작했을 땐 그래도 좀 좋아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지금은 그걸 또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또 편하고 좀 힘이 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영양제는 주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걷는 거를.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쿠키가 이제 내 곁에서 떠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때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런 것도 너무 처음 겪는 일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사님은 어떻게 한번 이제 보내시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어서 저도 준비를 잘 못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후회는 되는데 이게 저 아주 큰 슬픔은 아닌데 그 문득 들어오는 그 옷깃에 스치는 찬바람처럼 문득 싹싹 와요. 가끔씩은 그냥 서늘한 정도고 가끔씩은 진짜 칼바람처럼 싹 오면 순간 한번 내뱉고 그 다시 이제 일상을 이렇게 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술 마실 때 있잖아요. 네네. 술 마시고 또 노래가 좀 그런 노래들 있어. 그 천개의 바람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이렇게 딱 들으면 그 물결이 한번 그냥 물결이 아니라 파도가 돼서 한번 땅 치면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이제 눈도 좀 이렇게 좀 아파오고 막 그러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이거 많이 듣거든요. 아, 좀 슬퍼요, 이 노래. 뭔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저 다오리가 약간은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좀 나한테. 그래서 이게 좀 그래, 참. 자유롭게 날고 있죠. 키가 지금도 뭐 보시기에 살집이 좀 있지만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등치가 엄청 있었어요. 살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안으면 이게 사람끼리 허그 포옹을 할 때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체온 느끼는 그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딱, 네. 너무 저는 그게 좋아서 이제 자주 많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고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아 근데 혼자 하다가 얘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저 좋은데 가면 어떠겠어? 쓸쓸하겠다. 엄청 그렇죠. 쓸쓸하겠다. 쓸쓸하죠. 이 느꼈던 이 체온이 엄청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왔을 때. 야, 너 오래 살아라. 그렇게라도 한 20살은 채워라. 너만 있어도 되니까. 캠핑 오래 해. 나중에 내가 웃게 주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세상 떠났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그 내가 생활하는 숨결 하나하나에 강아지가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분들은 숨결 사이사이에 이제 쿠키가 이렇게 녹아 있어서 숨 쉴 때마다 아플 거예요. 익숙해지지도 않고.
캠핑을 좋아하는데 자주는 못해요. 근데 캠핑을 하면 옆 사이트에 있는 분이 뭐가 없을 때 내가 그거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빌려주면은 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오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들도 조금은 여유 있고 조금은 베풀고 싶고 어울릴 여지가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느껴서 또 특히나 오랫동안 캠핑하신 분들 좀 봤잖아요. 이분들 마음은 바다와 같고 이분들의 정은 하늘 같다고 느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제가 밥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아세요?